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우리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자산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3대 자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절세는 정말 필요한데요. 아마 세금을 많이 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 세금이 많이 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갑자기 세금을 많이 뗄 수는 없습니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금은 지금도 조금씩 천천히 우리 삶에서 조금씩 떼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세가 아닌 절세의 자세로 세금에 대한 절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절세, 탈세 이야기하는데 탈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절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소득 중에 일부는 원천징수를 해서 받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거죠. 떼고 받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제라는 그런 요목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고요. 세금 그러면 빅데이터에 짜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금은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속에 대해서 고민할 때 상속 세율이 높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부분도 세금의 빅데이터에 나옵니다. 추징당하고 환급받는 그리고 양도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세금은 앞으로 많이 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안인데요. 저는 북한의 위협보다 이 고령화의 위협이 더 큰 것은 이 예산안을 보고 알았습니다. 국방 예산이 55조로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 고용과 관련된 예산이 216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면 국방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보건복지라는 뜻인데요. 세금은 이렇게 계속 떼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절세입니다. 절세의 가장 기본은 연말정산이겠죠. 우리 연말정산을 제가 쉽게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12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2달 동안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함께 받나요? 세금을 떼고 받나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떼고 받는 세금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을 거고요. 12달 동안 받은 급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13월, 내년도 1월 달에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연말 정산인데요. 비교적 뗀 세금이 많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받은 급여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연말정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소득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 소득을 작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소득 공제. 그리고 세금 자체를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세액 공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사이에서 우리가 늘 유념하게 바라봐야 될 게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늘 접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소득이 없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12달 동안 열심히 돈을 받긴 받았는데 이 돈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썼고 심지어는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체크카드 썼고 지역사랑 상품권도 샀고 나는 이걸로 안경도 맞추고 병원도 갔다. 이거는 소득이 아닌 걸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소득공제인데 이 소득공제 항목들이 매년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은퇴 설계에 있어서의 절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아주 친밀히 바라보면서 올해 바뀌는 건 무엇이 있을까 전략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절세의 두 번째,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에서 나를 준비하지 못했으니 내가 대신 준비하고 있으니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주십시오 라고 정정당당히 세액공제 항목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저축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세액공제도 나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13월에 월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천 징수한 세금 그리고 1년 동안 받은 급여 이걸 한 번 더 정산하는데 세금이 많으면 환급 급여가 많으면 추징당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연말이 될 때쯤에서 가을이 온다 싶으면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늘 가을쯤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내가 받았던 돈 그리고 쓴 세금을 비교해서 앞으로 3개월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매년 그게 국세청에 지금 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신다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그 중에 세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절세하는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시죠.